CM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팔꿈치 통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팔꿈치에는 굉장히 많은 질환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장 애칭으로 많이 불리우는 병 중에 이제 테니스 엘보라는 병이 있고요. 골프 엘보라는 병이 있습니다. 아마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해서 테니스 엘보고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골프 엘보로 불리우고는 있지만 실제로 뭐 테니스 선수나 골프 선수에서 그렇게 막 유병률이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일반 많이 알고 있고요. 또는 일반 환자들은 그냥 엘보가 왔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제 그게 이제 테니스 엘보를 얘기하는 건데 제 그때 팔을 말씀드려 보면 제 팔을 이렇게 손바닥을 위로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안쪽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바깥쪽이라고 부릅니다. 요 바깥쪽 팔꿈치 아픈 게 이제 테니스 엘보에 해당하고요. 요 안쪽에 아픈 게 이제 골프 엘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팔꿈치 병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팔꿈치 병이 아니라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이 팔꿈치 그 부위에 붙는데요. 그 붙는 부위가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좀 너덜너덜해지거나 이제 이런 병입니다.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팔꿈치 우리 해부학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렇게 힘줄이 이제 붙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 붙는 부위, 그 동그라미 친 부위인데요. 저 붙는 부위가 이제 힘줄이 좀 찢어지거나 해진 건데 다시 이제 팔을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안쪽은요. 손목을 이렇게 올리는 근육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근육이 쭉 와서 여기에 붙게 되고요. 바깥쪽은요, 손목을 이렇게 꺾는 근육,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는 근육이 이렇게 와서 바깥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붙는 근육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세수할 때 아픈 근육은 안쪽, 이거 골프 엘보라고 불리는 이제 병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병 뚜껑을 이제 돌리거나 뭔가 물건을 위로 들어 올릴 때 이제 바깥쪽이 아픈 병은 우리가 테니스 엘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물리치료 또는 이제 약을 많이 먹었고요. 또는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를 또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병이 지금도 국내에서 정식 명칭은요, 뇌상과염, 뇌상과염 이렇습니다. 한문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렵긴 한데 뭐 이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뇌상과염, 외상과염 보면 맨 끝에 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염이라는 건 이제 염증의 염자인데요. 아직도 이 병을 이제 염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여기 힘줄 세포들을 좀 떼서 확인을 해봤더니 염증 세포가 사실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이건 사실 염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항염증 치료제거든요. 염증을 없애는 치료제가 스테로이드고요. 또는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많이 먹는 약들. 그 약들도 잘 보면 다 염증을 없애기 위한 치료제들인 게 많아요. 이게 NSAID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그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치료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염증 치료제를 지금까지 누구나 쓰고 있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여기 염증이 없다 그랬잖아요. 염증이 있는 게 아니라 힘줄이 해지거나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치료는 그런 항염증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재생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현대의학에서 많이 밝혀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이제 제가 발표된 논문을 보면 여러 가지 치료법을 비교를 했는데 이 치료법이 뭐 염증 치료제랑 뭐 재생치료 이렇게 비교한 게 아니라 이미 과학은 재생치료만이 맞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생치료만을 서로 비교한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2012년에 발표된 그 논문을 보면 가장 상급, 이 여러 치료 중에 가장 탑 위에 있는 오늘 논문을 다 소개할 건 아니지만요. 가장 상급의 치료가 이제 PRP라는 치료가 나와요. 사실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PRP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PRP 뭐 영어로 그냥 PRP입니다. 그냥 알파벳으로. 근데 좀 이상하죠. PRP가 뭘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준말이에요. 이 PRP인데 그 의미는 뭔가 하면 혈소판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용액 이란 뜻입니다. 혈소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혈소판은 뭔가 하면 우리 살이 뭐 찢어지거나 이제 피가 날 때 피를 응고시키는 물질이 혈소판이에요. 근데 그 혈소판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생인자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재생인자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재생을 시키자
라는 작전을 가지고 혈소판을 농축을 많이 해서 사람 몸에 대해 투여를 했더니 재생이 많이 되더라는 거죠. 이제 그게 PRP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어떤 예를 들면 제가 다쳤어요. 그럼 제 몸에서 피를 이만큼 뽑아서 제 몸에 있는 혈소판만을 모아서 그거를 제 몸에 다치거나 찢어진 부위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생 능력이 자기 거기 때문에 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재생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PRP라는 게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이 다 허가가 돼 있고 아주 널리 사용이 됐었는데 유독 국내에서는 PRP 사용이 이제 쉽게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랑 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허용을 안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7년이 걸렸는데 2012년에 그 제 논문이 이제 주가 돼서 그 논문에 의거해서 제 논문에서도 이제 내용이 세 달 이상 통증이 지속됐던 팔꿈치 환자에서 한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를 그대로 따서 세 달 이상 치료가 잘 안 됐던 그 팔꿈치 통증 환자 중에서도 테니스 헬프랑 골프 헬프에 한해서는 PRP를 쓸 수 있다라고 이제 2019년에 이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PRP 치료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 논문에서도 나오다시피 그 많은 치료 중에서도 가장 치료 효과가 이제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PRP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기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피를 돌리면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피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여러 층으로. 이 중에서도 가운데 층, 우리 동그라미 지금 쳐 있는 그 아주 얇은 층인데 저 층에 바로 혈소판이 모이게 돼요. 예. 그 혈소판만 우리가 새로 뽑아내서, 물론 뽑아내는 기구들이 따로 있습니다. 뽑아내서 그 용액만 다시 모아서 만든 게 이제 PRP 용액이 되고요. 그 용액을 초음파를 보면서 가장 정확한 위치에 잘 넣어주면 이제 효과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대신 이제 통증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서서히 좋아집니다. 얼마나 서서히 좋아지냐? 제 논문을 보면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많이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이제 그 분류를 해야 돼서 그런 거고요. 실제 이제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한 두 달에서 세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두세 달도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근데 왜 그래도 이렇게 더디게 치료를 하냐면 우리가 좀 빠르게 효과가 보는 것. 우리 스테로이드나 이제 진통제 같은 걸 쓰면 굉장히 빨리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근데 빨리 좋아지지만 두 달에서 세 달 뒤에 오히려 점점 더 나빠져서 처음보다 더 나빠지는 걸로 지금 밝혀져 있고요.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서. 더 중요한 거는 나빠지게 되면 다른 치료를 해도 좀처럼 치료가 잘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병이 심해서라기보다는 이건 애초부터 좀 더딘 치료를 우리가 선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PRP 치료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국가에서 허용이 된 만큼 이제 이 PRP 치료는 아주 권장해서 또 이런 데 아주 익숙한 전문가들에게 잘 치료를 이제 받게 되면 아마 많은 환자분들이 빨리 이제 쾌유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